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기는 진천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. 자, 저희 남편이 하도 빨리 밤좀 까달라고 하도 그래서 지금 이 밤 까는 기계를 지금 오늘 가동하고 있는데, 여러분, 이거 밤 까는 기계는 저희 집에 행복님이라고 있었어요. 지금 전화를 해도 이제 아직 통화가 안 되는데, 그 친구가 여기서 있을 때 가면서 아버지에게 가면서 이거를 저에게 선물해 주고 갔어요. 제가 늘 그 돈을 주면, 알바비를 주면 너무 많다고 도로 붙이고 했던 행복님, 참 지금 이 영상을 본다면 너무 반갑고요. 이거 할 때마다 행복님 생각이 나고요. 행복님이 제가 돈을 주면 도로 붙이고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는 제가 돈을 붙였을 때 이거를 선물해 주시고 가셨어요. 자, 그런데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었어요. 너무너무 바쁠 때, 안 바쁠 때는 제가 일일이 이 밤을 다 까서 그 영양밥에다 넣었는데요. 지금 이 기계가 있어서, 자,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자, 이렇게 밤을 여기다 넣어요. 이렇게 넣어서, 자,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아우, 참, 이거를 깎아야 되는데. 여기 빠져나가지 않게 이걸 참 껴야 돼, 진짜. 아이고, 잠깐만요. 이게 밤이, 아이고. 제가 지금, 아이고, 실수. 아이고. 자, 제가 오늘 요거 꽂아놔야지 안 빠져나가죠? 그래서 여기는 또 뭐냐면 탈피하는 거 있죠? 요거. 요렇게. 요게 요렇게 또 여기다 껴줘야 돼요, 이렇게. 껴주면 얘가 여기서 탈피돼요. 얘가 여기 탈피되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데, 자,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 식당 하시는 분들만 필요할 거예요, 아마. 영양밥을 하시는 분들한테만. 자, 여기 보세요. 이렇게 넣어서, 자, 이렇게 넣었죠? 자, 그리고 나서 요거를 끼고, 위에다 끼고, 그 다음에 요거는 덮어주세요. 이렇게 덮어주셔도 되고, 이렇게 덮어주셔도 되고. 이렇게 덮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탈피가 어느 정도 돼요. 너무 많이 완벽하게 돌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다 까져서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요만큼만 하고 그냥 이렇게 돌리면 이걸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, 아이고,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들어서, 자,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쏟아져요. 이렇게 요로 나가요. 자, 아이고 어떡해, 카메라 흔들려. 사장님 도와주세요. 엄마, 어떡해. 아, 진짜. 이게 안 쏟아지는 거야. 좋아. 아우, 어떡해. 아유, 나 혼자 하려고 그러다가. 아유, 자, 우리 선생님 얼굴 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. 아우, 그러게. 네. 자, 여러분. 이제 어차피 승아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이거 본격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거 여기 끼고요. 그 다음에 이 밤을.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요거는 차로 말려서 차로 끓이든지 아니면 냉동실에 넣었다가 차로 끓여 드시면 고혈압도 고치신 분 계시다고 그래요. 그리고 저거 승아님은 피부에 양보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승아님한테 주기로 했어요, 제가. 아, 승아님 이걸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? 아, 뭐 율피야 피부에 워낙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. 그쵸? 예, 예. 세수할 때 겨울에 피지기 있을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. 맞아, 예. 그래서 지금 요거는 다 차로도 하고 승아님한테 다 양보할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러면 또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너무 많이 까지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, 이거 너무 탈피가 많이 된다고, 이거 너무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욕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, 저걸 또 승아님이 쓴다 그러니까 괜찮아요. 이렇게
선생님 지금 제품 광고하시는 건 아니죠? 아니에요. 이거 저희 같이 식당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힘들면 이거 두 바구니를 하려고 그러면 몇 날 며칠 하겠죠? 이거? 그죠? 근데 이거 몇 분이면은 그냥 다 이렇게 갈아서 물에다가 해서 이거만 살살살살 벗기면 그래도 그렇게 많이 저기 되지는 않아요. 이렇게 벗겨진 것도 있지만 아 이거 봐요. 너무 많이 된 건 이렇게 나가서 제가 기술이 없는 건지 뭔지 몰라도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까진 건 또 이렇게 까졌고 이렇게. 그래서 마무리는 제가 질 건데 대충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. 자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지저분한데 이 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탈피할 때 힘들면 이런 것도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이거 버리지 마시고 밤 까서 이 껍질 겉껍질이나 아니면 속에 율피나 이런 걸 다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쓰셔도 돼요 여러분. 그리고 이거 발효액 담궈도 돼 있고요. 맞죠? 발효액 담궈도 굉장히 맛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도 버리지 마시라고 이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저거 하려다가 또 제품 선전하는 줄 알겠다. 그건 아니에요. 이거 행복님이 생각이 나고 행복님이 너무 그리운데요 오늘은. 행복님이 많이 생각나는 날이에요. 행복님이.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밤을 까기가 어려우신 분들 특히 아주 그 식당에서 막 대량으로다가 이렇게 밤을 갖고 하시는 분들 영양밥에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걸로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.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 절대 제품 광고 아니죠? 네.